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미 완성된 사운드와 더욱 편리해진 편의성을 갖춘 킹톤의 이펙터 더 듀얼리스트 2022는 네. 기존 모델의 압도적인 사운드는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더욱 편리하게 다양한 사운드를 메이킹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네. 왕이 또 돌아왔어요. 아, 그 저희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네. 뭐 소리도 좀 들어봤고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뭐 사운드 외에는 들려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외관의 이 지금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졌습니다. 그 원 투에 비해서 원 투가 약간 뭔가 사실 버전 투는 좀 업그레이드 느낌이잖아요. 이 그쵸? 그냥 좀 편의성을 위한 이제 잭포트가 위로 올라갔다 정도였는데 이 버전 3에 오면서 오,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보입니다.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똑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매장 오셔서 직접 만져보시고 듀얼리스트의 이제 전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좀 어느 정도 놀랄만한 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페달 내부에 채용되어 있었던 인터널 딥 스위치를 기능을 네. 6개로 늘리고 이펙터 외부 측면에 위치시켰으며 시그널 체인 순서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추가되어 맞습니다. 연주자들이 원하는 무한에 가까운 톤 메이킹이 가능해졌습니다. 더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익스터널 스위치는 팻 빈티지 808 시뮬을 추가할 수 있으며 SRB 모드를 설정할 경우 어택과 다이나믹스를 추가하여 자연스러우며 우디한 기타 톤을 생성합니다. A사이드와 B사이드에 앰프라이크 설정을 할 경우 크랭크업된 진공관 앰프 스타일 톤을 완성하며 클리핑 모드를 대칭 또는 비대칭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브에 디스토션 질감을 추가하거나 드라이브 클리핑 모드를 대칭 또는 비대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더불어 상단에 장착된 9에서 18V DC 잭은 더 많은 헤드룸을 확보할 수 있도록 12V 또는 18V에서도 동작하도록 추가 설계되었습니다. 더불어 2022 버전에 새로 추가된 시그널 체인 순서 변경 스위치는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두 사이드에 드라이브 체인 순서를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듀얼리스트는 더욱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게 되었고 더욱 완벽해졌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새로 출시된 듀얼리스트 2022의 익스터널 딥 스위치와 시그널 체인 변경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의 사운드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일단 네. 디폴트 세팅으로 사운드를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측면에 네. 이 익스터널 스위치가 6개가 채용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미지를 네. 추가로 삽입을 그러니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이펙터 회사들한테 바랬던 점이죠. 제발 내부에 넣지 말고 좀 바깥으로 빼줘라. 그러면 얼마나 잘 쓸 수 있을 텐데 이걸 매번 나사 풀어서 기판 까가지고 하기가 귀찮습니다. 아예 체이스 블리스 오디오처럼 상단에다가 네. 다 올려주던지. 네. 근데 이번에 킹톤이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디폴트 세팅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전하다라는 네. 말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 저희가 항상 이 킹톤 이름도 킹톤이지만 킹톤이 새로운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왕의 귀환이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항상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왕의 귀환이다. 자, 다음은.
이제 사이드 1과 사이드 2를 동시에 들어보고 시그널 체인 순서를 변경했을 때 어떤 사운드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딱. 네. 사실 이런 듀얼 페달에서 채널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 두 쪽 다 양질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들려준다면 이런 체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당연히 달려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듀얼리스트에게 가장 바랐던 맞습니다. 그런 기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했을 때 미묘한 차이기는 하지만 이 뉘앙스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운드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걸 많이 느끼셨을 텐데 요거는 진짜 뭐 앞 버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배 아플 수도 있는 옵션이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요 상태에서 다시 순서를 A, B로 바꿔놓고요. 이제는 익스터널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의 차이를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채널 다 사용을 할 거고요. 제가 변경을 해볼 테니까 사운드 한번. 네. 자, 사이드 1번에서 TS 모드와 SRB 모드의 차이점을 한번 네. 제가 치고 있을 테니까 그냥 바꿔 주세요. 네. 지금은 SRB 모드입니다. 좋은데 SRB 모드는 약간 퍼커시브한 느낌이 있다면 TS 모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크리미한 맞습니다. 느낌이 느껴지네요. 다음은 여기 두 채널을 다 사용을 하는데 스위치를 또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에서 다시 AB 스위치를 네. 사이드로 정도면 이 정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이 외부 익스터널 딥 스위치라면은
사용할 만하다. 이 실제로 이 보통 이 딥스위치들이 빨간색에 흰색으로 스위치 조작하기가 조금 힘들게 조그맣게 달려 있는데 기능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값으로 보통은 세팅해 놓고 잘 안 바꿔 쓴다든지 그쵸, 그쵸. 아니면은 팩토리 세팅으로 보통들 많이들 사용을 맞습니다.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이 킹톤 같은 경우는 내장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외부로 빠지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필요한 기능이었다. 왜 이걸 이제까지 안에다 꼭꼭 숨겨놨느냐. 게다가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4개의 딥스위치를 지원했었는데 지금 6개로 기능도 늘고 이 사운드의 조합만 따져도 숫자가 어마어마해지기 그쵸. 때문에 굉장히 한 대의 이 듀얼리스트로 이 매력을 정말 끝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버전이 아닌가. 그 지금 어쨌든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듀얼리스트가 어쨌든 투 채널 오버드라이브에다가 각 한 채널마다 이제 토글 스위치가 이제 세 개가 있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미 한 채널마다 세 가지 세팅이 가능했는데 거기에 지금 외부로 빠져나온 딥스위치 때문에 지금 이 가지 수를 뭐 맞아요.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현장 대응성이 빨라진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딥스위치가 안에 있을 때는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거를 굳이 막 까서 뭐 이렇게 할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AB 특히나 이제 AB 스위치 같은 경우는 뭐 되게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잘 사용을 하실 것 같고 뭐 딥스위치 같은 경우야 이제 보통은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놓고 이제 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팅을 해놓고 그냥 한평생 계속 그렇게 쓰게 돼버리는 상황보다는 이렇게 쓰다가도 순간적으로 내가 기억했던 어떤 맞습니다. 특정 딥 세팅을 다시 바꾸고 딥 스위치 세팅을 바꿔서 또 대응하고 이렇게 되면 현장 녹음 뭐 이런 데서 워낙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페달이 진짜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이 이유 자체가 더 커지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킹톤이 이번에 이 버전 3 이 뭐 그렇게 큰 아이디어는 아니고 뭐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만 본인들의 장점을 이제와 극대화시켰다. 이제와 완성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껴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원래 할 수 있는 기술이고 자신들이 이게 원래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 추가적인 새로운 버전을 또 판매하기 위해 지금까지 아껴놓은 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겠네요. 들 정도로 너무나 이 완벽하게 잘 제작이 됐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킹톤은 킹톤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밖에 없고요. 이 저희가 이제 점수 주는 것 자체는 무의미해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버전들 두 개의 버전을 저희가 리뷰할 때도 둘 다 다 만점을 줬어요. 이미 장원 페달이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런 기능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사운드에 마이너스가 있었다면 저랑 은총 씨랑 조심스럽게 언급을 했을 텐데 기존의 그 터프한 킹톤 듀얼리스트만의 사운드는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잘 설계를 했다라는 것 자체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멋있네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멋있습니다. 굉장히 이 이를 갈았다. 이미 정상의 자리에 있지만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욕심이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